조나침입니다. 2월 6일 일요일입니다. 경인날입니다. 바로 범날입니다. 그죠? 범은 범입니다. 흰범이 그죠? 백호가 나타났네. 그죠? 예, 범날은 뭡니까? 원숭이띠 만나도 재수없고, 닭띠 만나도 재수가 없고, 소띠 만나도 재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 돼지띠 좋고요. 말띠 좋고, 개띠를 만나면 상당히 좋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경인은 을이를 만나면 좋아합니다. 담쟁이 능구리처럼 백을 타고 올라가죠. 이것을 을경합금이라 합니다. 예, 그죠? 을묘, 을사, 을미, 을류, 을해, 을투기를 좋아합니다. 오늘은 흰옷을 입고 서쪽으로 가시고, 수자는 4자, 9자로 쓰세요. 그죠? 자, 을이가 있고 인자하고, 그죠? 아주 이상과, 그죠? 그리고 포부가 큰 사람들이고, 재관 이득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경인은 병이라고 잘 안 맞죠? 병인, 병진, 병어, 병신, 병술, 병자이라고 맞지가 않습니다. 운수업, 여행업, 제조업, 유통업, 예체는 군인, 경찰, 검찰이 좋습니다. 건강은 교통사고, 낙상, 비염, 그죠? 폐, 대장, 관절염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병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오늘 띠변 운세 들어가 봅니다. 범날입니다. 2월 6일, 일요일 범날. 예. 백호날입니다. 지띠를 보겠습니다. 지띠 봅시다. 자, 오늘 상남자가 나타나네요. 연애운이 좋고, 그죠? 사업은 매매운이 다 불타오릅니다. 그죠? 일단은 뭡니까? 만사 형통입니다. 소띠 볼까요? 원진살이 들어왔는데, 그죠? 원진이 들어왔는데도 오늘 뭡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네요. 그래서 오전에는 조금 낙상이나 말이라든가 교통사고를 조심하시고, 오후에 다시 풀려나간답니다. 오후에는 연애운, 사업운, 그죠? 건강운, 매매운, 모든 게 풀려나간다고 나옵니다. 자, 범띠가 범날을 맞았네. 그죠? 오늘 상남자가 나타나네요. 연애운이 좋고, 매매운, 성금, 금전운, 사업운, 여행운, 학업운, 모든 게 좋고 건강운도 좋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도 오늘 돈 많은 오빠야가 나타나는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금전운, 사업운, 매매운, 청약운, 이사운, 건강운 모든 게 좋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도 하하 오늘 행운의 여신이 나타나고 그 형제수가 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복권 한 장 사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는 만사 형통입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도 오늘 좀 생각하는 날이네. 그죠? 인사형이라, 그죠? 인사형은 뭐니? 약간 사고라든가 낙상, 이런 구설수를 좀 조심하시고. 그러나, 예, 목생화가 돼서 뭡니까? 올해는 금전운, 사업은, 매매운은 또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역시 인오술 삼합이죠. 그죠? 그래서 상남자가 나타나고, 매매운, 성사운, 금전운, 이사운. 예, 아주 청약운도 좋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도 수건사업이 이루어지네요. 오래된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오래된 사람이 들어오고 그저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금전은 모든 게 좋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오늘 역시 그저 이별 뒤에 그저 새로운 이제 재혼할 사람이 생기고 초혼이 생기고 그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연애운, 매매운, 성사운, 금전은 건강은 모든 게 좋습니다. 자, 닭띠야, 닭띠 원진이 봅니다. 원진살, 그죠? 원진이 돌아가죠. 아이고, 또 여기도 보면 이별이 됐네, 그죠? 연애는 안 되고, 사업이나 매매운, 금전, 이사운은 또 좋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봅시다. 인오술 삼합이죠? 그래서 역시 사업이 잘 되네. 매매가 되고, 이사가 되고, 청량이 되고, 그죠? 학업이 되는 건강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자, 봅시다. 육합이 들어왔네요. 역시 연애가 이제는 결혼할 사람이 생기고요. 그리고 매매가 성사가 되고 이사가 되고 금전이 되고 사업이 되고 학업이 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날입니다. 돼지띠도 오늘 좋네요.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